아, 들깨가 진짜 많이 들어있다. 어우, 저 국물 봐, 비주얼 좀 봐. 와, 진하다. 약이다, 약. 진짜 걸쭉한데, 들깨가? 와, 이거. 자, 소영이 지금 국자째 떠서 지금 마시고 있어요. 자, 저희 지금부터 돌줄 대결 시작합니다. 60분. 와, 미숫가루의 식감이랑 엄청 고소하고 안에가 엄청 녹진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육수 자체가 너무 맑아서 깨끗한 맛까지 나. 오, 시원봐요. 국물 한번 먹고. 질지 않아요. 질지 않아요. 저도 한번 맛볼게요. 아, 역시. 와, 진짜 좀 남네. 원래 들깨수 대비 해물이 안 들어가. 오. 근데 여기 해물이 들어가서 맛이 깊고 감칠맛이 장난이 아닌데? 아, 저 들깨 수제비 맛이 정말 궁금해요. 와, 이거 수제비가 너무 촉촉한 것 같아. 광고 찍듯이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즐기면서 먹는다. 진짜 쫀득하다. 맞죠? 우와. 저도 한번 맛볼게요. 아, 역시 여기에 딱 이제 김치 사이에 싹 넣어가지고 수제비 사이에 김치를 싹 넣어서. 자, 우리 제이스님, 보스님 드시고 싶으시죠? 되게 꼴보기 싫게 먹는다. 아우, 좋다. 아우, 이거 막 들깨가루 가득 들어있는 거 봐. 이게 들깨 향이 나는 지금까지 들깨가 제일 많이 들어간 음식 백순대를 먹어봤거든요, 백순대 볶음. 그거보다 들깨 맛이 훨씬 많이 나.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데, 향이? 그리고 왜 얼큰하지? 왜 얼큰한 거지? 김치 때문에. 김치가 얼큰해서 그런가? 아, 뭐야,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이거 안 되겠다. 뭐야, 세미 씨 뭐예요? 사장님,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 어떡해? 나 자꾸 또 오고 싶어지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내가 모르게 서준맘으로 이게 미니했어요, 미니했어요. 진짜 서준맘이다. 너무 맛있잖아요, 사장님. 와우. 맛있으니까 자꾸 해야지. 어, 뭐야, 진짜. 사랑해요. 아니, 근데 근자 신도시 엄마들은 그래, 맛있으면 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살찌잖아요. 맞아. 애교인데 화야. 맞아. 아우,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우, 이거 막. 밥 넣어서 한번 밥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우, 소영이 무슨 뭐로 말았어요? 밥이랑? 어머, 밥 말았어. 맛있겠다. 어른들의 이유식 아니야? 아, 맞아, 이유식이죠. 나 지금 밥을 말았거든? 밥을 말아가지고 여기다 김치 하나만 올려줘. 수제비랑 같이 밥을 떠서 지금 김치 올렸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느낌이 여유가 있네. 와. 네. 엄청 고소해. 엄청 고소해. 와, 국자 스킬 나왔다. 이걸 눈앞에서 보다니. 와, 소연이 국자에다가 저렇게. 와. 와. 한 입 가득 먹어야 돼. 아, 진짜? 네, 그래야 이 고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해봐. 아니, 근데 방금 국자에다 키스한 걸로 봤거든요. 국자의 마지막에 키스가 중요하네. 내가 한번 내 인생에서 한번 내가 도전해본다. 내 인생에서 진짜 처음이야. 국자로, 수저 대신 내가 국자로 먹은 적은 처음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입에 넣고 이렇게. 아니, 세미 씨도 지금 국자에 도전하고 있어. 한 입에 들어가네요? 이야, 국자가 뭐야? 입에 들어갔어. 이야. 잘했어요. 잘했어. 가득 넣어먹는 맛이 있네. 한 입 가득 먹으니까 고소함이 더 많죠. 우와.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다. 어머. 이게 매운 거야.